지목이 여태까지 안 된 사람은 A, B, D인데 이 사람들이 의견을 주도하고 있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 본인이 그간 2박 동안 생각했던 것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빚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 걸리는 게 빚. 내가 H 누나의 기사를 본 것 같아. 뭐 생활고. 외제차를 끄셔서 리스비가 엄청 많이 나오고 논란 아닌 논란도. 6명의 지목을 받은 H가 검은 양 후보가 되었습니다. 서바이벌을 가장한 사회의 게임이다. 불화를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불안함을 만들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 6표, X 1표로 H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든 플레이어로 게임을 지켜본 여러분의 추리는 좀 달랐습니다. 시청자 투표에서 가장 많이 지목을 받았던 검은 양 후보는 F, G, D, C. D는 여러분이 먼저 맞췄네요. 희생양 H가 검은 양이라고 해도 D가 코드를 감추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검은 양 승리입니다. 지금부터 희생양 H의 정체와 진짜 검은 양 코드를 공개한다. 이거 제가 검은 양이고 흰 양이고 제가 어떻게 플레이를 했고랑 상관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받아왔던 공격들이랑 이렇게 좀 겹쳐졌던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뉴스 헤드라인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나? 하잖아요, 많이. 그렇게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거를 사실 많이 받아왔는데. 양들에게 알립니다. 지난밤 양마을을 떠난 희생양 H의 정체는 희생양 H의 정체는 희생양 H의 정체는 흰양이었습니다. 희생자 정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닐 거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장님인데요, 저는? 이제 희생양 H의 보금자리가 열립니다. 추리놀이 시작이야. 당연히 빚쟁이 코드는 없고 페미니스트도 검은 양 코드 탈락. 어? 왜? 아. 어? 왜? 아. 뭐야?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떨어진 이유가 그냥 제가 연예인이어서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서럽네요. 아니? 안 그런 양도 있을걸. 또 숫자야. 이게 뭘까? 나는? 매우 낮음? 22 매우 낮음. 양들에게 알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정체 명찰은 사전에 실시한 CPI 인성검사에서 확인된
여러분의 사회성 점수입니다. 어머. 와, 진짜 저 어, 나 뭐야? 좀 믿어주세요. 저 사회성 원래 좀 좋아요. 사회성 지수는 사회 혹은 집단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점수화한 것으로 평균은 50점이라고 합니다. 음료수가 네. H님이 주황색이거든요. 나 직접 확인했어요. 네, 책상에 네, 올려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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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담요 밑에 순간 왔거든요, 네, 지금. 네. 어제 G님이 늦게 들어왔죠. 네. 빨간색. 누가 서 빨간색 들고 왔잖아요. 빨간색인데 한 명 더 있었어. 아, 그럼 딸기맛 한 명 있었어. 지금 그게 검은색이라고. 검은양이라고. 나도 이건 동의하는 게 나도 이것도 동의해. 일단. 굳이 잠가놓고 이거를 먹인 다음에 나오라 그랬잖아. 그 G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확률상 마피아예요. 검은양이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죽였는데 흰양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 회의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 으악 한 다음에 나와서 또 이제 다른 얘기들 하고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학습이 되지 않는다. 양들은 주스 진짜 하나 주고 간다고? 검은 양 주스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검은 양 코드 궁금하시죠? 금수저, 서울 토박이, 자산 50억 이상, 1등 경험, 게임 아지, 서바이버 경력자.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산 50억 이상을 소유한 금수저 D. 왕따? 왕따? 하지만 그는 동시에 왕따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배들이 술 한잔 먹자 뭐 이렇게 막 해서 좋다고 받아 마셨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걸려서 쟤는 문제할 거야 라는 인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제 평생 처음으로 생겼어요. 다 같이 철이 없었고 잘못을 저지른 건데 그 부모님들이 와서 너 우리 아들이랑 놀지 마 하면서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동아리를 넣으면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쟤는 문제할 거다. 우리 동아리 넣으면 우리 동아리까지 약간 더럽혀지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 4시간 동안 엎드려 버텨하게 시키고. 제가 심지어 그때 뚱뚱했거든요. 항상 룸메이트를 하면 룸메이트 된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아 하기 싫다 얘기를 하던지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고립을 당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명의 검은 양만이 가진 삶의 경험. 검은 양 코드는 왕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왕따 코드를 가진 또 한 명의 검은 양만 찾으면 됩니다. 너, 나, 이, 시 무조건 믿어. 난 네 명 믿어요. 네. 무조건. 네. 나 게임에 저도 상관 네 명 믿어요. 이는 솔직히 모르겠어 지금. 나는 나는 이 누나랑 나 갑자기 담배 피면 돼. 그치? 나 그 말에 꽂혀서 들어갔는데. 그니까. H님이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을 내고 있대. 아, 근데 그 뭐 기사 본 거 맞아. 그런데 내한테 눈빛으로 H 찍으래. 근데 진짜? 자기는 H 안 찍었다고. 진짜로?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저마다 갖다 붙여서 네가 검은 양이야 이러고 검은 양이 막상 아닌 사람들은 입증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진짜 그 왕따인 키워드랑 똑같다. 이유가 있다. 아니 나는 저 그래도 얘기하고 아 얘기하자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근데 모두의 얘기를 이제 듣고 싶어졌어. 나도 그냥 같이 나는... 얘기하자. 진님과 같이 편을 먹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진님은 첫날부터도 계속 그 검은 양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여론들이 나는 근데 모두의 얘기를 이제 듣고 싶어졌어. 나는 그래서 제가 진님하고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진님도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LGBT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LGBT 얘기가 나오길래 그럼 나는 떨어지겠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숨길 수도 없고 뭐 가릴 수도 없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그냥 LGBT로 내가 검은 양이 됐으면 나는 그냥 뭐 바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니. 그래서 나는 그러고 있었고 그 나는 진님은 나를 의심하신다길래 난 모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그래서 진님은 의심했는데 나는 어제 재단 이후로는 진님은 아닌 것 같아요. H의 희생으로 양들의 관계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간이 촉박했잖아요. 다들 왜 H를 찍었는지를 한 번씩은 얘기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H 찍은 사람들은. 저는 사실 다
다른 코드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날 재판장 오르기 전까지도. 네, 네. LGBT로 저는 확신을 하고 그 상황에서 물증이죠. 심증도 아닌 물증인 그 기사 얘기를 하시니까 그랬던 적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어제 사실 이 누나가 이제 빚에 대한 그거를 생각이 난다, 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그냥 나는 꽂힌 거죠. 그냥 사실 꽂히고. 근데 나 빚 아닌 것 같아. 근데 빚인 것 같은 거야. 일곱 살이 검은 양 코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오늘의 놀이 시간은 단 한 명의 우승자가 나오는 개인 게임입니다. 개인 게임의 우승자에게는 희생양 면제권과 함께 검은 양에 대한 힌트가 단독으로 제공됩니다. 오케이. 오늘의 개인 게임은 양들의 침묵 그리고 자백입니다. 오늘 양마을에 도둑이 들어 여러분은 모두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취조실로 들어가 침묵 혹은 자백을 선택해야 합니다. 게임 종료 시 소진하지 못한 카드 한 장당 징역 6년형을 구형받습니다. 누굴 1등으로 몰아줄 거면 1등으로 몰아줄 거면 1등 몰아줄 수도 있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의심이 안 가는 사람을 1등으로 해주는 근데 게. 근데 저는 지금 이 안에 솔직히 마피아 특정이 어제부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명을 몰아주자는 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 금융 코드 중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아, 두 개 있어요. 지방너랑 외동.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는 꼭 확인을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 거가 아니라 그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A님이 형자가 어떻게 되시죠? 형님 있고 나 막내. 그럼 B님은요? 장남이 여동생 하나, 연년생이고 토끼띠입니다. 토끼띠고? 예. 나는 너무 꼬아서 생각했는지 내가 예. 내가 검은 양인 것 같기도 해. 내가 검은 양인가? 아,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 와, 내가 검은 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굉장히 헛다리를 일부러 짚고 있어요, 비가. 그건 저 눈에 보이거든요. 무조건 비예요. 의심의 화살이 비를 향한 가운데 게임하셨어요? 아직요. 신님이 저를 믿으셔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우승을 하고 제가 믿는 분들한테 오늘의 힌트를 공유를 하려고요. 저랑 하실래요? 금지됩니다. 이거? 바로? 할래요, 지조? 네. 제가 정리한 결론이거든요? 지목이 여태까지 안 된 사람은 A, B, D인데 이 사람들이 의견을 주도하고 있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 그리고 둘이 어제 리더야. 힌트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힌트? 솔직히. 네, 저는 A분을 완전히 믿는데 다 말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우승해도 돼요? 힌트 공유할게요. 네. C님은 5년을 받겠지만 전 0년으로 유리해질 수 있어요. 지를 믿는다면 침묵을, 믿지 못한다면 자백을 내겠죠. 카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0년 구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형량을 줄이지 못하실 거면 저는 일도 못해요. 왜냐면 몰라요. 힌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C님은 왜 진님 믿고 이렇게 주셨어요? 진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의 정리가 돼가지고 저는 어제까지 계속 진님을 생각하고 있다가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저한테는 진님을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빈님이랑 진님은. 그럼 우리가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나 봐. 난 계속 진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진님은 너무 저한테 했던 얘기들이 헷갈리시나 봐요. 자꾸 이제 의심 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 바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확실히 들었어요, 그 순간에. 진짜 믿어요? 네. 저 믿어요? 들어가. 까! 100% 못 믿겠어요. 아, 오케이. 믿어볼 생각은 없죠. 자백인데 6년인가? 혹시 저를 우승시켜줄래요? 우승? 그렇게 해주면은 쓰면 못 쓰는 거. 아, 그럼 그 카드를 제일? 아, 이게 자백이면 제가 받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공유를 하면
지금 영년 형이에요. 이미 게임을 한번 했어요. 유리한 상황이 있어요. 아, 했어요? 네, 했어요. 우선 A 생각이 어떤 거야? 예? A 생각. 저는 일단은 신양 3명이랑 합쳐서 3명이면 충분한 게임이죠. 3명이 우승이잖아요. 3명이서 합쳐서 나도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우선은 나는 A를 밀었으면 좋겠어. 그래, 이번에 A가. 알겠어요. 이번에 A가. 예. 자백을 내세요, 자백. 저 자백 내면 되죠, 형님. 그럼 제가 침묵을 낼게요. 본인이 자백 내고 내가 침묵을 내면 나는 5년형을 받고 0년형을 받을 거예요. 개인 게임의 우승자는 1년으로 가장 낮은 형을 구형받은 A입니다. 에이! 일론 머스크, 안젤, 안젤리나 졸리. 이 유명 인사들 역시 검은 양과 같은 왕따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양 가족. 아까 우리 팀 한번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팀? 네. 우리 팀이 누구야? 아, 가창.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팀이라고는 하지 말자. 혹시 일론 머스크 결혼했어요? 어? 일론 머스크 했어요. 입양. 어. 맞아. 왜 뭔데? 새로운 코드. 입양 가족 등장. 50회 복권. 입양. A의 착각? 혹은 전략? 저 왜? 입양. 그냥 공유하시면 그냥. 다른 양들한테도 통할지 모르겠네. 좀 알아냈어요? 또 이상한 거야? 또 이상한 거야. 난 진짜 모르겠다. 바다에 뭔가? 제가 풀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푸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사실 두 개를 받았어요. 네, 네. 한 개만 보여드려야 돼요, 일단? 네, 한 개만 보여주세요. 한 개만 보여드려야 돼요? A가 어리숙하다는 양들의 편견은 틀렸습니다. 이거? 이게 뭐야? 그거? 장갑이네? 수술용 장갑? 라텍스? 어? 수술용 장갑이 수술할 때도 쓰고 의사 금수저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의사 있어? 우리가 이거를 거짓말을 치자고. 어? 근데 두 번째 것도 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 손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손 관련된 건가? 미용하는 건가? 화가? 화가?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우리 여태까지 수술용 장갑?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 맞지? 남자라면 K 남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머리도 그렇게 작진 않고 성격이 좀 급하다? 진님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C 누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 H님이 이제 남겨온 이제 말씀이 계속 좀 이중국적인 것 같다, 헷갈린다. 일본에 오사카에 한 두 번, 세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살짝 갸루 화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은 외국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한국인인데 그냥 입양이 외국에서 당혹하는 미국에 살았던 것 같은데. 외국에서 대학. 그래, 내가 생각하는 누구야. 하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계속 상황이 흘러가는데 또 아다리들이 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고 힘들어요. 예. 수고해. 누나, 누나 일본말 할 줄 알아요? 어릴 때 일본 살았어요? 근데 누나 좀 일본 사람 진짜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뭘 좀 했지? 일본은 다르죠. 지님 그 수학문제 답이 뭐였죠? 그 범위로 나와요. 아니, 117입니다. 얘기했던 답들이 엉터리 답이었다는 거를 다들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뭔가 풀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고. 나를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D가 되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를 저는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 검은 양이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론은 검은 양이 만들고 있는 거고 어떤 힌트가 나오든 사람 죽이기 위해서 설득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드는 게 검은 양의 임무니까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이 프로그램이 저는 소름 끼치는 게 불리한 팀은 계속 더 불리하도록 만들었어요. 마치 왕따 피해자처럼.
저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졌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죠. 재판 들어오 전에 쪽지를 딱 한 장 주더라고. 오늘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지 이렇게 가지고 받았더라고요. 지님을 보내자고. 그냥 사회성 지수 있지. 그거랑 왕자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서 D랑 E가 아닐까. 근데 나는 일단은 그냥 D분이 더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서 D분을 시작하려고. 지금부터 검은양 재판을 시작합니다. 개인 게임에서 우승한 A를 제외한 모두가 오늘의 희생양 후보입니다. 토론을 통해 가장 검은 양일 것 같은 양을 정해 주십시오. 오늘 힌트를 본 G부터 네네, 빨리. 이번 놀이 시간은 너의 순위는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양이 우승합니다. A가 생각한 검은 양 코드가 입양 가족일 때 가장 검은 양일 것 같은 양의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양들이 현재 누굴 의심하고 있는지 맞춰야 하는 심리 추리 게임. 두 번째로 놔둔 이유는 가장 의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입양 가족에 대한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세 번째도 지금 A님이랑 저랑 얘기했을 때 가장 의심하시는 분들을 제가 순서로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제걸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는 A님은 저를 믿고 있다. 네, A랑 A의 생각. 생각을 맞추면 되는 거죠? 자폭. 네네네. 이제 A는 번호칩을 뒤집어 우선순위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여기서부터 할게요. 첫 번째. 나 1번 했다. 다 틀렸나? 뭐 친하다고 속마음까지 다 아는 건 아니지. 이번 라운드는 B가 생각한 검은 양 코드가 빚쟁이일 때, C가 생각한 검은 양 코드가 금수저일 때, 입양 가족일 때, 빚쟁이일 때. 좀 소름 돋았어요. 만장일치로 하신 분이 있었는데. 우와! 진짜? 아, 그래서 저 GD님한테 소름 돋았고요. 하나만 참.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우승자는 총 17점을 얻은 G입니다. 와우. 드디어 1등했다. 와. 힌트. 이게 힌트야? 힌트. 자, 보자. 네? 끝났네. 이거 뭐 너무 적나라하네. 판을 끝내버릴 히든카드? 이거 공개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그거 뭐냐? 입양가족? 외동 입양가족? 또 금수저 끝.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공개를 빨리 하시다. 예, 그 셔틀입니다. 자, 보세요. 셔틀이라. 자, 1번 우리 카톡 친구 수 했어요. 와, 3점. 와, 힘이 뭐야? 이번 인성 검사 결과 오늘 나왔죠? 와, 진짜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사회성. 그리고 아싸 흑수저 빙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등차 수열 답이 117이었어요. 디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게도 117이 뭔가 고민을 해봤더니 117이 학교 폭력 예방 신고 전화 번호. 그리고 제가 받은 거 오늘 셔틀, 빵 셔틀, 우유 셔틀. 그리고 이것도 이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학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도시락. 그리고 안내음 소리. 그치, 안내음도 발소리예요. 어? 어? 네. 그래서 저는 검은 양 코드가 왕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요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네, 스피드 있게 네. 해요, 우리. 저는 사실은 네. 제가 지금 딱 제대로 공개할게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입양 가족이에요. 검은 양 코드. 입양 가족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다. 입양 가족, 대가족이 있고 입양이 당했습니다. 저 할 말 있는데 해도 돼요? 왕따 아니에요. 두 분 다 왕따 당하셨던 분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알아? 이거 완전 입양 가족 진짜 맞다. 근데 갑자기 왕따가 돼버렸네.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되는 사람은 제가 일부러 너무나도 명확한 힌트를 받았는데도 모른다고 한 이유는 다른 코드로 몰아가는 사람을 검은 양으로 의심하기 위해서였어요. 저희는 일단 그게 왜,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게? A랑 B님이에요. A랑 B님이에요. A님이 면제를 받으셨으니까 저는 B님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게 그렇겠죠. 저도 B님이에요. 저도 B님이에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B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물어보세요, 빨리. 두 번째 날에 밤에 와가지고 누나, 우리가 검은 양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들어가세요. 우리 둘이 그거라고. 아니, 잠깐만. 검은 양 우리 둘이라고. 에? 지망로 둘이 포함되고 또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의미가 너무 궁금해요. 아, 저는 실종시켜서 AP님이 가장 의심했었고. 근데 누나 우리가 검은 양 아니면 B님이 검은 양일 수도 있단 말이라서 저는 그게 좀. 제가 검은 양이라면 왜 그때 검문 찍기 했을 때 제가 왜 진다고 했을까요? 탈락 명제권이 걸리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뭘 지어요? 그 테트리스 하는 네, 테트리스 할 때 저희 팀이 지려고 했어요. 전략이 지는 거예요? 네, 저희 전략이 지는 거였어요. 왜냐면 진님이 가장 의심이 저는 듣기 때문에 저희 팀이 지고 진님을 보내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B님이 지자고 했는데 C님이랑 A님도 동의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형님도 같이 동의했다 아닙니까? 네. 누나도 동의하고. 맞아. 지는 거 동의했죠. 네. 맞아. 근데 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가 검은 양 코드를 맞출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나는 그냥 진짜 눈 뜨고 코베인 거네. 그러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는 와, 그러니까 배신감 느끼는. 아니야, 잠깐만, 이게 나 우선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저는 오늘 충격 먹었어요. 한번 왕따로 지키면 이 낙인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소를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 오늘 사실 마지막 게임에서 저는 누가 사실 단서를 갖게 되든 공유가 될 거니까 막 이렇게 막 악착같이 사용 안 했는데 이 게임에서 왜 이렇게 이기려고 악착스럽게 노력했는지 이게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힌트를 제가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힌트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일단 되게 죄송한데 이게 중요한가요? 제가 의심받았는데 뭐 해결을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해주세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었고. 예, 해주세요. 네, 이대로라면 제가 지목돼서 제가 죽으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기다려서 네, 저 신님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신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도. 저는 잠깐만요. 오해 풀리셨어요? 제가 이걸 네.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네. 저는 항상 배제해 놓고 힌트를 받았어요. 네. 네, 이해합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저는 온전한 힌트를 제가 먼저 받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말할게요. 개인전으로 오늘 처음에 말할게요. 네, 뭐 그럴 수 있게 추리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종교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왕따? 아, 진짜 너무 서운하네요. 저는 그냥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햄버거 먹을 때 저랑 기억하시죠?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 내가 적어오겠다. 근데 네. 내가 지금 메모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빈님이 저한테 수첩을 그냥 주셨어요. 그거를 적다가 갑자기 의문 듯하게 앞을 봤어요. 네. 그 떨구면서 확 닫은데 네. 거기에 전략 써져 있으시던데 그건 뭐예요? 거기에 전략 써져 있으시던데 그건 뭐예요? 궁금한 게 전략이 어떤 거였어요? 친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친근하게 제가 대표 코드가 일단 뭐 친화력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좋다 보니까 친화력을 위주로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 막 잡을 뭐 실수를 좀 잡자 이런 게 전략이었고요. 비슷한데
그런 거였어요. 친근하게 다가가 말실수를 기다리자, 내 사람을 만들자, 뭐 이런 거였어요. 전 저희 지금 제가 몰린 몰리게 한 사람들이 저희 제가 의심스러워. 제가 아직도 의심되세요? 예. 지랑 이님. 저는 원래 이님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숫자 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이님은 좀 배제를 해요. 근데 오늘은 진님은 꼭 어떻게든 저는 하고 싶어요. 쉬고 있을 때 그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방에서 그 이님의 편지를. 그리고 이님이 무조건 B를 뽑고 싶어라는 것도 그때 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편지 쪽지를 썼어요. 그 나도 왕따 코드가 100%라고 믿어. 하지만 투표에서 만약 내가 누군가를 찍으면 꼭 나를 믿어줘 이렇게 썼어요. 제가 저는 지금도 B가 무조건 검은 양이거든요. 그거는 제 촉이고 정확하게 한번 보고 싶거든요. B와 G를 사이에 두고 알콜 연합은 처음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왕따라는 코드를 받았는데 그게 왜 저만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왕따라고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그럼 저도 그 똑같이 왕따라고 의심됩니다. 외국에 가셔서 네네. 그 개같이 생겼다고 해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었다. 그냥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하고 동아리 4개 하고요. 대학교 가서는 동아리 6개 했어요. 네,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한국에 있었죠.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진, 애기 때 사진을 봤는데 그 모자에 한자가 적혀있죠? 한자요? 예, 하얀색 제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에 좀 제복 같은 비싼 옷을 입고. 그 유치원 때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B님은 항상 금수저든 다른 코드든 저만 노렸어요. 갑자기 왕따 코드인데도 제가 왕따를 당했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 보면, 뭐 다른 코드는 저도 인정해요. 금수저나 입양가족이랑 왕따까지 저를 몰고 가는 거면.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왜 왕따는 코드를 저만 생각하시고 왜 본인들을 생각하시고. B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B만 생각하는 거. 형 저를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셔틀까지 얘기를 했는데 입양가족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모습 때문에 그랬어. 입양가족에 대해서 한번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걸 봤을 때 이분은 그냥 이분은 이름만 알고 이건 이분은 입양가족 대가족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일론 머스크 혹시 입양했어요? 입양했대요. 빈님이 저는 왕따를 생각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빈님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가 왕따 얘기를 기억하세요? 전 수많은 얘기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아니에요. 왕따 얘기했을 때 빈님이 정확하게 그 얘기했어. 이제 와서 왕따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아, 예, 예. 그리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네. 그날 갑자기 빚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진짜 재판 몇 분 전에 확 바뀌었어요. 솔직히 흡연장에서 먼저 꺼내신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님이라고 생각을 기사요? 해요. 기사요? 기사의 이름. 맞아요. 네, 그건 맞잖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 분이 기사를 세 분이서 봤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건 해야겠다. 그럼 저는 추가로 또 얘기 드릴 게 있어요. 오늘 A님 계속 의심하셨잖아요, 저희한테. MBTI I일 거라고. 오늘 A님 계속 의심하셨잖아요, 저희한테. MBTI I일 거라고. 네, 그것도 상당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A님이 제가 말한 거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MBTI I 살아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다들? 오케이. 저 두 번 들었는데, 빈님한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A님 많이 믿지 말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들어와서 몇 명 있었을 때요. 일단은요. 믿으면 안 된다. 제가 어제 실수를 했잖아요. 어제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 실수를 또 바로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남은 코드를 다 한 번씩 생각해보라고 계속 말했어요. 남은 코드를. 그래서 MBTI I도 있으니까 혹시 모를 것도 대비해 배제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목소리 커지는 것도 좀 아 뭐 얘 거짓말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아 저 이번에 죽으면 진짜 내일은 못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은양, 신양이 죽으면. 이 왕따라는 키워드를 만약 다루려면은 이걸 통해서 뭐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었는가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거를 그 체인지를 통해서 다룰 수가 있지. 되게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의 기점을 딱 마련한 그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뭐 왕따를 당해서 뭐 운동을 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좀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저희 친구한테 뭐 얘기를 들어서 특수부대의 그 꿈을 키웠다 맞아요. 그 저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나는 나약했다고 멸치였다고 표현을 네, 하셨어요. 그거 보고 저는 반했어요. 특수부대 영상을 보고. 근데 저도 또 물어보면 미친 끈기를 가질 게 될 수 있는 원동력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원동력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랬잖아요. 나 멸치.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이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 왜 끈기를 가졌던 이유는 한부모 가정이고요.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랑 둘이서 살게 됐는데 동생은 친엄마한테 갔고요. 중3 때 왜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전단지 알바를. 학창시절에 핸드폰도 제 돈으로 샀고요. 자전거도 제 돈으로 샀고요. 중3 때부터 용돈이란 걸 안 받아봤어요. 그러고 저는 군대를 바로 간 이유도 저도 집에 있기 좀 답답해서 저도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 좀 믿어주세요, 진짜. 진짜 나 아니라고. 아. 시작합니다. 가장 검은 양일 것 같은 양을 지목해 주십시오. 아, 어떡하지? 아, 빨리. 아, 모르겠어요, 저는. B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 모르겠어. 아, 가겠다. A는 누구죠? B를 지목한 분. 난 네 지목할게, 그냥. D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F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G를 지목한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뭐지? 아, 저 머리 아파. 네 명의 지목을 받은 B가 검은 양 후보가 되었습니다. B는 최후 변론을 위해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4명의 지목을 받은 B가 검은 양 후보가 되었습니다. B는 최후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뭐 열심히 한 게 죄라면 뭐 죄 받겠습니다. 근데 아 왜 눈물이 나 맞는 것 같아. 편하게 누르세요. 맞는 것 같아. 제가 왕따라고요?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진님을 의심한 것뿐이고 왕따란 키워드 제외를 한 게 몰랐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고 그게 이렇게까지 제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아니에요. B라고 확신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왕따 키워드를 피하면서 저를 노린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진님, 네. 저랑 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는데요. 네네. 왕따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빈님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서요. 두 분도 아니라고 네. 생각하세요, 그러면? 빈님이요? 네. 그쵸, 뭐 아니다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D님이 올라가면은 O 누를 자신 있으세요? D님이 올라가면은 O 누를 자신 있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최종 투표를 진행합니다. 진짜 개 나빠. 어? 아니야 아니야 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을 때 있어요. 네 미안해.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야 D야. 이거는 나는 정말 근데 이거 너무 뜬금없다 생각하는데 일단 B라고 먼저 한 사람 가, 먼저 순서대로 합시다, 가봐. 네. 아무 때니까 눌러요. 내가 진짜 사람 보면 눈이 없다. 와, 나 진짜 잘 속네.